네, 자, 글로벌 금융투자센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투자 유망하게 보실 만한 기업들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하나금융투자의 맹경열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오늘은 3분기 실적 발표가 진행이 되면서 주요 기업들의 성장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볼까 하는데요.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할 때 투자자들은 주당 순이익, 매출, 그리고 실적 가이던스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당 순이익은 경영의 결과, 매출과 가이던스는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게 되실 것 같은데요. 최근 나쁘지 않은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4분기 실적 가이던스가 시장 예상을 하회하면서 주가 약세를 보이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무역 전쟁과 글로벌 경제 성장에 대한 우려가 높은 만큼 그 영향이 확대되는 경향도 보이는데요. 애플과 아마존이 어쩌면 그 대표적인 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무엇보다 실적 발표의 세부적인 내용과 기업의 경영 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성을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은 실적 발표에서 찾은 성장 전략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마침 또 미국에서는 3분기 기업들의 어닝 시즌이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기 네.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 기업들 실적을 발표하면서 좋은 실적이 나왔지만 그래도 향후 좀 전망이 안 좋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 또 주가가 많이 빠지더라고요. 네.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먼저 실적 가이던스는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발표하는 산업 전망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기업들은 시장 참가자로서 특정 산업에 관여하는 만큼 기업들을 발표하는 실적 가이던스, 산업의 전망은 시장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4분기 실적 전망이 3분기 실적 발표보다는 조금 낮은 상황에서는 시장 예상을 하회하는 실적 가이던스가 과도한 매도로 곧바로 그렇죠. 이어질 수 있다는 점, 그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는데, 더해서 실적 가이던스는 기업들의 경영 스타일과 기업에 대한 시장의 신뢰와도 직관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너무 낙관적인 실적 가이던스와 시장 예상을 하회하는 실적 발표는 기업에 대한 시장의 신뢰 수준을 끌어내리기도 하는데, 작년부터 부진한 주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제너럴 일렉트릭이 하나의 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제너럴 일렉트릭 GE의 주가 추이가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 한 1년 넘게 계속해서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네요. 거의 네. 뭐연 저점 부근까지 내려왔는데, 그렇죠. 너무 낙관적인 가이던스, 그리고 실적이 좀안 좋게 나오면서 이렇게 좀 많이 빠졌다, 이렇게 보고 계신 네, 거죠? 그렇죠. 네, 그렇군요. 자, 지금 GE 주가를 보고 계시는데, 애플 이야기를 오늘은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필이면 오늘 또 애플이 시장에서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5%가 넘게 하락을 했는데, 가장 큰 요인은 달러 강세, 그리고 애플의 실적 둔화 우려감, 그리고 앞으로 무역 분쟁으로 기업 이익이 많이 줄어들 것이다, 이런 요인 네. 때문에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용상 갖고 오신 걸 보면은 애플을 좀 사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 마련이거든요. 좀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애플의 3분기 실적 발표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20%, 주당 순이익은 41% 증가였는데요. 애플의 주가는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시장 예상을 하회하는 가이던스와 더 이상 아이폰 시리즈 판매 대수를 공개하지 않겠다는 팀 쿡의 선언에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랬죠. 아이폰 매출이 전체 매출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많은 전문가들이 이번 실적 발표에 굉장히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나 애플은 브랜드에 대한 높은 고객 충성도를 바탕으로 고가의 제품 판매 전략을 구사하는 기업이라는 점과 아이폰 평균 판매 가격이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였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실적 발표에서 애플의 최고 경영자 팀 쿡은 더 이상 아이폰 판매 대수가 애플의 성장 전략을 직관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는데요. 시장의 예상을 크게 상회하는 아이폰 평균 판매 가격을 긍정적인 경영의 결과라고 생각한다면 아이폰 판매 대수 미공개에 대한 팀 쿡의 명분이 개인적으로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하여 애플의 가장 큰 미래는 사용자와 공급자가 서로를 끌어당기는 iOS 플랫폼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2018년에만 20억 개 iOS 기기가 판매되었다는 점은
소프트웨어 컨텐츠 기업으로서 애플의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전 여기서 좀 두 가지 궁금한 점이 생기는데 일단 네. 첫 번째 좀 질문 드릴 것은 아이폰 판매 가격이 예상치를 크게 좀 올라가서 네. 이제 이 아이폰 애플에는 좀 이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이렇게 판매 가격이 올라가면 결국 나중에는 소비자들한테 좀 외면을 받게 되지 않을까요? 일단은 네. 워렌 버핏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면 이해가 네. 빠를 것 같은데 워렌 버핏이 애플이라는 주식에 투자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네. 일단은 스마트폰을 이제는 이제 필수 소비재로 이제 생각을 그쵸. 하기 때문에 네네. 누구나 들고 있는 그런 제품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워렌 버핏은 투자를 한 것이고 네. 여기에 더해서 지금 사실 스마트폰 시장은 양분화되어 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네. 같아요. 어떻게 되어 있나요? 고가의 네. 스마트폰 시장과 중저가 스마트폰 시장으로 나눠져 있는데 네. 지금 애플의 아이폰은 전체적으로 이제 고가 브랜드 포지셔닝으로 그렇죠. 네. 이제 되고 있고 여기서 이제 애플의 그 가격을 계속 올린다고 해도 브랜드 그 고객 충성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애플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럭셔리한 제품이다 이렇게 포지셔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당장의 제품 가격이 올라가는 것만으로 성장 전략에 한계가 있을 거다. 그래요. 단언하기는 좀 어려울 것 네, 같습니다. 일단 고객 충성도가 굉장히 높은 제품이고 높은 브랜드이기 때문에 네. 그닥 문제는 없을 것이다 라고 보고 네. 계시고요. 또 하나 궁금한 점은 지금 아이폰 판매 대수를 공개하지 않겠다 이렇게 좀 말을 했잖아요. 네. 근데 예전에 스티브 잡스가 돌아가시기 전에 2009년인가 그 아마존의 킨들 전자책이 네. 잘 이렇게 판매가 되지 않았을 때 아마존에서 킨들 판매 대수를 공개하지 않겠다 이렇게 좀 말을 했거든요. 네. 그랬더니 스티브 잡스가 이렇게 공개 대수를 판매 대수를 공개를 안 하는 거는 잘 팔리지 않아서다 이렇게 하고 스티브 잡스가 말을 했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똑같이 애플이 그 과정을 겪고 그렇죠, 있거든요. 어떻게 좀 어떻게 좀 보십니까? 사실 뭐 네. 아마존의 킨들부터 시작해서 네. 뭐 오라클의 뭐 클라우드 부문 그쵸? 성장률 네. 감춘 거 사실 좀 감춘다는 거는 그렇죠. 좀 안 팔리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일단은 네. 생각을 하는 부분은 네. 팀 쿡이 연태까지 경영의 행보를 보면은 일단은 월가에서 어느 정도 그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그런 경영의 행보를 이어가고 네. 있고 네. 당장의 애플 죄송합니다. 애플 네. 네. 팀 쿡 네. 네. 제가 일단은 질문을 다시 한번 말씀해 네. 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가 돌아가시기 네, 그렇죠. 전에 네. 판매 대수를 공개를 네, 안 하는 건 잘 안 팔려서 그런 거다 이렇게 말했는데 애플이 똑같이 그 과정을 겪고 있는 게 아이폰이 잘 안 팔리니까 좀 감추려고 하는 것 아닌가 맞아요. 이런 좀 그래서 질문이었죠. 저는 제가 일단 네. 생각을 하는 거는 네. 팀쿡 실제 발표에서 팀쿡 이야기를 들으면 네. 실질적으로 팀쿡이 말하는 그 팀쿡이 이야기하는 명분이 네. 실질적으로 실제 발표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생각을 한다면은 팀쿡의 의견도 간과할 수는 없는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실적 발표에서 팀쿡의 경영 전략이나 이런 부분에서 자신감이 좀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경영 전략으로 봐도 된다라고 네. 보고 계시는 거군요.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수많은 좀 최근에 좀 애플에 관련된 논란이 상당히 많았잖아요. 그렇죠. 부정적인 보고서도 나오고 판매 대수를 공개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좀 대신 네. 질문을 드렸고요. 네. 자, 그러면 애플 오늘 좀 많이 빠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매수 관점으로 봐도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네. 그렇다면 이제 다른 기업들 중에서 실적 시즌과 맞물려서 좀 관심을 가질 만한 기업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산업의 성장성과 네. 더불어서 이제 기업의 경영을 투자의 주요 포인트로 생각한다면 제너럴 모토스가 분명히 매력적인 종목 중 하나라고 네. 생각하는데 GE 아니고 GM이죠. 그렇죠. 네. 그 많은 전문가들이 제너럴 모토스가 확보하고 있는 자율주행차 기술과 전기차 기술이 GM의 미래를 설명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GM의 강점은 단순히 기술력에 그치지 않고 그 이상 경영의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GM은 군산공장 폐쇄 등과 같은 이슈로 이미지가 맞습니다. 좋지 않지만 네. 일각에서는 GM을 자동차 제조업 내에서는 가장 빠르게 변화에 대응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GM에 대한 이러한 평가는 이번 실적 발표 내용에서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GM의 3분기 실적 발표는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6%, 주당 순이익은 흑자 전환하였는데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부진한 자동차 판매량에도 불구하고 평균 판매 가격 상승으로 GM은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단일 판매 가격과 마진율이 높은 SUV와 트럭 판매에 집중한 경영 전략의 결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더해서 주요 전략 브랜드 중 하나인 캐딜락이 주요 목표 시장인 중국에서 전년 동기 대비 4%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는 점 또한 네. 경영 전략의 긍정적인 결과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앞서서 GM의 주가 추이도 함께 좀 보셨는데 그 좀 하락세가 면치 못하다가 최근에 약간씩 반등하는 또 모습이 나타나고 네, 있네요. 맞아요. 예전에 장호석 본부장께서 이 주가를 보면 안 된다, 차트를 보면 안 된다, 실적을 봐야 그렇죠.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지금 주가를 보더라도 약간 반등하고 있는 모습이고 실적 면에서도 크게 좀 상회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네, 있기 때문에 그렇죠. GM을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을 또 해주셨네요. 자 그러면 이어서 또 볼 종목이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아마존은 어쩌면 이번 실적 발표에서 네. 투자자들에게 가장 크게 실망감을 준 종목 중 하나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네, 네. 4분기 실적, 아마존의 4분기 실적 가이던스에 대한 해석의 여지는 많지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마존은 여전히 매력적인 기업이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네. 구체적으로 이번 실적 발표에서 아마존의 클라우드 부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6% 성장하였으며 영업이익은 77%의 높은 성장을 기록하였습니다. 네. 더해서 아마존의 광고 부문 매출 또한 전년 동기 대비 123% 성장하였는데 이는 주 사업 부문인 전자상거래 플랫폼 기업으로서 아마존이 여전히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더해서 이제 항상 2, 3년 뒤에 미래를 생각하며 일을 하고 있는 아마존의 최고 경영자 네. 제프 베조스 또한 투자자들에게 좋은 투자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맹경영 연구원과서는 또 기업을 보실 때 기업의 CEO를 또 잘 그렇죠. 보시는 편인데 제프 베조스 그런 면에서 매력적인 인물이고 제프 베조스를 본다면 이 아마존도 충분히 매력적인 기업이다라고 보고 계시는 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오늘 세 종목을 봤습니다. 애플 그리고 GM 그리고 아마존을 봤는데 가장 궁금한 게 이들 종목이 무역 분쟁에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을 많은 종목이고 무역 분쟁이 이슈가 터질 때마다 급등락을 많이 반복하는 종목들이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이런 면에서 피해는 어떨 거라고 보세요? 저는 네. 일단은 애플 같은 경우에도 네. 이번 실적 발표에서 가장 큰 우려가 중국향 판매가 어떻게 나오느냐. 네. 그게 가장 큰 애플에서 적이었는데. 예전에 중국에서 애플 판매를 하지 말아라 또 이런 보이콧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굉장히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무역 전쟁이나 이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그렇죠. 조금 급격하게 이제 반응을 하는 그 종목 중에 하나여서 맞습니다. 좀 우려가 되긴 하지만 네. 실질적으로 이번 실적 발표에서 팀 쿡이 얘기한 내용을 들어보면은 중국보다는 인도 쪽에 오히려 그 매출이 좀 시장을 조금 돌렸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중국 쪽 매출은 오히려 그 전년 동기 대비 19% 정도 높게 나온 걸로 지금 나오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 애플의 중국향 매출 무역 분쟁 이슈는 아직은 그렇게 크게 우려할 이슈는 아니다. 생각을 하고 있고 더해서 11월 10일 그 광군제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광군제에서도 단일 제품으로는 아이폰이 가장 많이 팔렸다는 거. 그렇군요. 그 점도 네.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GM이 사실 가장 큰 문제라고 보이는데 GM 같은 경우에는 무역 분쟁 사실 이제 자동차 제조업이라는 그 산업 자체가 아직은 하향세를 겪고 있는데 GM을 보실 때는 지금 당장보다는 미래를 보시고 투자하시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네. 자율주행차와 전기차 그쪽에서 이제 두각을 산업이 성장하기 시작할 때 GM이 어떻게 보면은 어느 포지셔닝에서 산업을 이끌어갈 수 있을까? 그 점을 보시는 게 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현재보다는 좀 미래를 보면서 투자를 하실 때 네. 이런 종목이 매력적일 것이다라고 보셨고요. 자, 앞으로 이 마지막으로 투자자분들을 위한 당부사항을 좀 짧게 부탁드릴게요. 제가 네. 뭐 준비는 했는데 네. 근데 이거 말고 그냥 제가 이제 생각을 네, 뭐 이야기를 나누면서 네. 생각이 든 게 네. 애플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이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네. 사실 애플 하면 가장 유명한 게 이제 워렌 버핏이잖아요. 버크셔에서 외에 23% 정도 네. 비중을 가지고 있는 네. 그 주식이 개별 기업의 애플인데 그쵸?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 워렌 버핏이 애플을 투자했을 때 무엇을 보고 투자했을까? 단순히 아이폰 하나만 보고서 투자하진 않았을 것 같다. 네. 그리고 애플이 주가 이렇게 요동친다고 해도 네. 워렌 버핏은 애플을 투자할 때 그쵸? 조금은 더 투자 기간을 염두에 두고 투자를 네. 했을 거다. 장기적으로 이렇게, 봐서. 그렇죠. 네.
우리가 이제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을 투자의 대가라고 생각을 그쵸? 하는 만큼 네. 그 사람의 투자의 스타일을 실질적으로 따라가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워런 버핏도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10년 보유할 주식이 아니라면 10분도 갖고 있지 말아라 이런 그렇죠. 또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 면에서 애플이 또 매력적인 기업이다라고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앞에서 제가 좀 애플 관련된 질문을 많이 드려가지고 네. 애플에 대해서 좀 이런 측면에서 매력적으로 보아도 된다라고 좀 말씀해 주시는 것 같고 워런 버핏 이야기를 덧붙여서 애플과 GM 그리고 오늘 아마존까지 네.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오늘 실적을 통해서 살펴보는 매력적인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맹경은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